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플라이플라넷입니다. 제가 들고 있는 이 릴, 하디 카스카피디아 마크2 모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카스카피디아 모델2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처음 이 카스카피디아 모델2를 구입했던 거는 낚시를 갔다가 이 릴을 사용하시는 분을 보고 와 정말 나도 이 릴을 사고 싶다 생각했던 와중에 중고나라에 이 제품이 올라왔더라고요. 새 것의 가격은 한 48만원 정도 됐었습니다. 그런데 이 릴을 20만원에 팔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약속을 잡고 현장에 나와서 이 릴을 구입해왔습니다. 정말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정말 이 하디에서 나온 이 디자인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.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너무 아끼면서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. 한번 이것을 가지고서 기류에 나가서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저는 느꼈어요. 아, 이 릴의 약간 좀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뭐 무게야 뭐 일반 릴에 비해서 많이 나갑니다. 낚시를 하다가 이것을 물에 잠깐 놓고 있었을 때였어요. 그때 때마침 모래가 이 사이로 딱 들어갔던 거죠. 일반 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가 돼요. 분리가 되는데 얘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. 나사를 한 5개 정도 풀러줘야 그제서야 분리가 되는데 이것을 궤도에서 할 수 있을까요? 설령 나사를 잊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? 그래서 풀지도 못하고 그날의 낚시를 망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의 치명적인 실수 말고는 나머지 이 릴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으신가요?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릴을 사고 싶어서 중고나라에서 구입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디가 영국에서 100년 동안 릴을 생산해 왔는데 2004년이었나? 그쯤에 한국에다가 위탁 생산을 맡겼다는 거예요.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죠. 그러니까 해외 수집가들이 어느 날 2007년도에 자기가 이제 수집을 막 하디 카스카피디아 모델을 수집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찍혔다는 겁니다. 그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2004년 이후에 한국에서 위탁 생산된 몇 개의 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졌어요. 이 플라이 낚시대는 물론이거니와 릴도 세계적으로 알아줄 명성이 높은 1위의 그런 제조 강국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지 하디에서도 그런 명성을 입어서 우리나라한테 맡긴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메이드 인 잉글랜드를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소식이겠지만 마크 2나 3 모델은 국내 생산이라는 것. 그리고 저도 이제 초보자 시절에는 잘 몰랐던 건데 이제 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메이드 인 잉글랜드라고 직접 써져 있어요. 인터넷에 보시면은 새롭게 등장한 카스카피디아 릴 모델이 있는데 그 릴이 복원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한국과 다르게 4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이유는 간단하겠죠? 인건비의 문제겠죠? 비록 메이드 인 잉글랜드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수준, 기술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 하디 제품 여러분도 사시게 되면 꼭 이 정보 꼭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. 아! 단 한 가지! 제가 이 마크2를 구입할 때 아시는 이것을 이제 저에게 파신 분이 이 뒷면을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 원래는 2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것은 막혀 있습니다. 그런데다가 여기는 마크3라고 붙어 있어요. 얼핏 보면 짝퉁 같지만 진품이 맞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정품이 맞고요. 물론 정품에 대한 보증서는 없습니다. 하지만 똑같다고 봐야겠죠?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하디 카스카피디아 모델을 구입하실 때 좋은 정보가 되도록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떠신가요?
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플라이 플라이셨습니다.